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하재현입니다. 이번에 벚꽃 엔딩 강좌를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처음에 인트로 4마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모니카 솔로가 나오는 인트로 뭐, 8마디, 벌스 부분, 브릿지, 코러스, 뭐, 두 번째 브릿지 해서 요 정도로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세세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쳐보면은, 일단, 그래서 이제 처음을 보면 이제 멜로디는 계속 라시시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박자, 두 박자에, 두 번째 박자에 이제 멜로디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박자는 B 마이너 7, 11, 4번 줄과 3번 줄에 E프렛.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자 쳐주시고 멜로디를 라시시 검지로 해서 저는 연주를 했습니다. E7은 3번 줄에 E프렛, 4번 줄에 4프렛 잡아주시고 이제 아르페지오 하시듯이 6번 줄6 4 3 여기를 쳐주시고 5번 줄은 소리가 안 나면 좋겠죠. 뭐 3번 손가락으로 뮤트를 한다든가 슬라이드를 해주시고 슬라이드를 하면서 검지로 이제 3, 4번 줄두 줄을 원 검지로 그리고 쿼타시브 4번 줄에 7프렛 그리고 예, 시는 3번 줄 그대로 쳐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하면은 라시 풀링 그리고 검지로 코드 쳐주시고 쿼타시브 오른손 검지로 원곡과 똑같이 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면 코타시브 하모니카 처음 인트로 8마디. 그 하모니카 이제 인트로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손가락이 왼손이 3번, 4번이 이렇게 잡고, 3번 손가락을 4번 줄에서 3번 줄로 한줄 내리면서 슬라이드 해서 9프렛까지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B-7 보이싱 잡아주시면서 검지로 줄을, 6줄을 전부 다 쳐주시면 돼요. 5번 줄은 뮤트, 1번 손가락을 뮤트 해주시면 되고요. 멜로디가 이제 인트로는 이제 1번 줄에 다 있어서 1번 줄이 잘 들리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포에 코타시브가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타시브 2N에 검지로 이제 업스트로크 그리고 3N 4N 검지로 이제 두 번째 마디 E7을 이제 첫 번째 마디 엄지로 6번 줄 1, 2N 검지로 마찬가지로 메이저 세븐 원 검지로 원투 N에 또
또 마찬가지로 검지로 업. 이슬러지 G샵으로 와서 원에 검지로 마찬가지로 쳐주시고 원 N 2에 코타시고 2N에 검지로 2N에는 이제 왼손을 띄시면서 원 N 2N 그리고 원에 해머링 해주시고 2에 엄지로 6번 줄 멋있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마디가 끝나게 되고요. 네 마디만 다시 해보면 그 다음 두 마디도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슬롯이 G샵부터 바뀌게 되는데 원, N, N에 이제 한 세 줄 정도를 업스트록 해주시고 코타시브 그리고 새끼손가락 여기를 띄워주시면서 하모닉스 그리고 왼손이 슬라이드 F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 엔, 투, 엔, 원, 엔. 네, 하모니카 솔로. 이제 여기 이슬롯이 G샵에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띄시고 원, 엔, 투, 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돼요. 원, 엔, 투, 엔, 6번 줄 엄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 이슬러시 G샵에서도, 원, 원, 엔, 투, 엔, 원, 엔, 투, 이제 이번에는 벌스 8마디를 한번 여기까지가 이제 벌스 8마디가 되고 원엔에는 이제 멜로디가 없어서 원엔 이제 B 마이너 쳐주시면 되고 2N에 도, 샵, 레 그래서 이제 코타시브를 3, 4번 줄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 샵, 시, 시 이렇게 멜로디가 돼서 마찬가지로 3번 줄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원, 투, 엔. 원, 원, 엔. 엔에는 밑에 줄 중심으로 두세 줄. 원, 엔. 이슬롯이 G샵에서는 원의 멜로디가 없고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한 박자에 시가 두 번 하나 원은 투 이렇게 있어서 멜로디가 자 원은 투 엄지로 1, 2번 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샵 마이너에서는 멜로디가 C, 도샵, 도샵.
이제 원의 2번 줄, 2번 줄의 멜로디, 그리고 원앤의 검지로, 이제 검지로 치시면서 밑에 줄 치시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도잡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2-4에 코타 10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 두 마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멜로디가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똑같지만 약간 틀리네요. 원앤투앤원앤투앤 멜로디가 라시가 있죠. 그래서 2번 프렛에 3번 줄, 4프렛에 4번 줄 여기를 잡으시고 5번 줄은 뮤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에 코타시브, 3번 줄 중심으로 코타시브, 그리고 업스트록은 이제 3번 줄 중심으로 이제 바로 A 코드 루트 찝어주시면서 원 검지로 다운 N 새끼손가락 눌러주시면서 N 코타시브 12프렛, 여기가 5번 줄에 12프렛 멜로디가 라가 나오거든요. 원, 앤, F샵은 해머링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 원 앤 투까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스트로크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주시고 원의 F샵 마이너 해머링 또 해주시고 이제 하모니카 솔로랑 비슷하게 원의 투 앤 원 앤 앤의 엄지로 6번 줄 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벌스 연주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이슬롯이 G샵에서 잘못 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B 마이너 아 이슬롯이 G샵이 아니라 E7입니다. 제가 E7 그러니까 한 세네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잘못 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멜로디가 라시를 이렇게 슬라이드가 아니라 라시 이제 3N4N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멜로디를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A메이저로 근데 뭐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브릿지의 B마이너 첫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 마디 전에 멜로디가 이제 파파라가 나오는데 전을 이제 같은 옥타브에 파 파샵 파샵을 5번 줄 4번 줄 뭐 엄지로 두 번 해도 되고 엄지 검지 써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라는 해머링으로 해서 연결해서 브릿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B마이너 기본 폼 그냥 뭐 퍼컷 엔딩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다 아는 폼이죠. 여기서 이제 워킹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요. 원 앤 3번 줄 1프렛 시죠. 원래 멜로디는 파샵 파샵 솔샵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패싱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파샵 솔 솔샵 그러면은 파샵 솔 솔샵 해머링으로 이렇게 연주가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마디 B 마이너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머링 된 상태에서 이제 E7 들어가는데 원에 6번 줄 엄지로 쳐주시면 되고요. 원 N 밑에 두세 줄 원앤 있고 투에 코타십으로 중간 부분 쳐주시면서 6번 줄에 2프렛 해머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코타십과 동시에 투에 원앤 원앤 투 이렇게 되는 거죠. 원 1번 줄 1 2 그리고 3 N 3 이제 폼은 여기가 6번 줄에 4프렛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4프렛 3 N에 4번 줄 3N 4에 코타십으로 4번 줄 4번 줄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1 3N 4 그리고 밑에서부터 브러싱하면서 5번 줄에 4프렛 1 3N 그러면 1 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A 코드 2N에 4번 줄 이제 검지로 쳐주시고요.
6번 줄 4프렛. 그리고 3N에 3, 4번 줄. 다시고 그리고 이제 왼손 뛰면서 4N에 개방연 쳐주시면서 이제 주전 마이너 해머링 해주시고 그냥 이제 뭐 바디 힛 엄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잘 쳐주시면 아주 상쾌한 딱 소리가 납니다. 세 손가락으로 해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포. 아, 4N에 이제 F샵 마이너가 해머링이 들어가네요. 다다다 단 원, 투, 쓰리, 포, 앤. 아, 이게 단 다다다 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브릿지의 네 마디가 이제 연주가 되고요. 다시 해보면 12프렛 탭 해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치실 수도 있고 검지로 그리고 이제 멜로디가 파샵 라 1, 2, 3, 4N에 뭐 저는 그냥 이제 펑키하게 다른 줄 다 뮤트 하면서 4번 줄 그리고 3번 줄 이렇게 쳤습니다. 1, 2, 3, 4 해서 할 때 중간에 두 손가락으로 스트로크 다운 검지로 업 포인하고 이제 그 다음 네 마디 가보면은 다섯 번째 마디 한번 해보면은 이제 B 마이너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인트로 때 했던 이제 보이싱 5번 줄, 3번 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아 요렇게 파샵 라 하고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5번 줄 잡아주시고 원, 원에 주, 아 원, 앤, 주, 앤, 원에 주, 앤. 보이싱은 6번 줄에 4프렛, 4번 줄 4프렛, 3번 줄에 2프렛. 그래서 여기는 아르페지오로 해서 이제 화음이랑 멜로디를 같이 6번, 4번, 3번, 2번 줄을 쳐주시면은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1, 2, 3, 1, 2, 3, 4, 5, 6. 그리고 이제 2세븐에서 6번 줄 1, 2번 줄에 5프렛 여기로 이제 하모닉스 해서 검지랑 중지로 쳐주시면 되고요. 보이싱은 5번 줄부터 4, 2, 4.
I4에서 979로 똑같은 폼으로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6줄 다 쳐주시면 돼요. 이게 줄, 업, 스트로크, 포터시브, 이제 스트로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브릿지 8마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 싱코페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멜로디가 4번 줄에 7프렛, 3번 줄에 4, 6, 그 다음에 이제 B마이너 보이싱에 7, 7, 7, 1, 5번 줄 뮤트, 2번 줄 개방열 쳐주시면 되고요. 이게 멜로디부터 해보나? 1, 1, L, 2, L, 3, L, 4. 1, L, 3, L, 4. 싱코페이션으로 해서 1, L, 2, L, 3. 보이싱은 이제 5번 줄부터 5, 6, 4. 멜로디는 4번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줄을 중심으로 쳐주시면 돼요. 1, 1, 2, 3, 4, and 1. 1, 2, 3, 4, and 가 다다다다다 해서 다음 이제 A 메이저에서는 6번 줄에 5프렛, 4-3번 줄에 6프렛, 그리고 1번 줄에 4프렛, 5번 줄 뮤트, 2번 줄 개방 쳐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전반적으로 그냥 스트로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검지로 다운, 업, 다운, 업, 코타시브, 업. 이게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멜로디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줄 쪽을 중심으로 일단 쳐주시면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롯이 G샵에서는 아마 멜로디가 없고 F샵에서 이제 라가 이제 멜로디가 돼서 라는 3번 줄에 3번 줄을 약간 세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시 2샵 파샵 이렇게 여기서 이제 F샵으로 1, 2, 3, 4, and 1, and 3, and 이제 요 두 손가락만
손가락만 와서 멜로디가 시 시를 시가 이제 더잘 들리겠죠. 이번 줄에도 시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멜로디가 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 쓰리 포 앤 포다시 다섯 번째 마디의 B 마이너인데 2번 프렛에 5, 4, 5, 3, 1 그리고 6번 줄은 뮤트 해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보이시면 5번 줄에 5프렛 3번 줄 4프렛 2번 줄 5프렛 멜로디는 2번 줄에 있어서 2번 줄 1번 줄이라서 전체 다 쳐주시면 돼요. 그 상태로 두 칸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E7의 멜로디까지 도샵으로 바뀌는 거고요. 다시 B 마이너 상태고 7 2프렛 1프렛 2프렛 2 1 2 네 번째 마디랑 똑같이 A 코드 잡을 때 6번 줄 뮤트를 엄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롯이 G샵은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8마디를 두 번 반복하면은 자, 후렴이 끝나게 되겠죠. 이제 맨 마지막 후렴, 맨 마지막 F샵 마이너는 멜로디가 오, 예. 멜로디가 라. 라, 오, 예. 해서 그냥 코드 안에 라가 있으니까 코드만. 주시고 이제 다시 하모니카 인트로 여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릿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러스 전에 F샵, 그러니까 두 번째 코러스의 맨 마지막 마디 F샵 마이너에서부터 이어서 가야 되는데요. 이제 F샵 마이너의 포지션은 6, 4, 3 2프렛 잡아주시고 1, 2, 그리고 세 번째 마디부터 멜로디가 도샵 미 도샵 도샵 이렇게 들어가서 1, 2, 쳐줄 건데 이렇게 했던 보이싱이 이제
도샵이 들어갈 때는 6, 2프렛,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1프렛, 2번 줄에 2프렛. 그래서 2번 줄에 도샵이 멜로디가 되고요. 검지로 다운,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띄시고 1번 줄에 미, 다시 새끼손가락을 누르면서 코타시마, 그리고 검지로 다시 한번 해서 멜로디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스트로크의 느낌으로 하면서 멜로디를 타겟으로 이제 줄을 쳐주시면 그러면 이제 브릿지의 첫 번째 마디 B 마이너에 여기를 이제 갈 건데 오른손의 기본 패턴은 이제 베이스 스네어, 베이스 스네어. 그래서 오카피의 뭐 앵거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제 연주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브릿지가 두 번째 브릿지가 되고요. 한번 다시 B 마이너서부터 이런 스타일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부분으로 이제 베이스를 쳐주시면서 그냥 여기 뼈의 딱딱한 부분으로 살짝 퉁퉁 쳐주시면서 중지와 약지 를 펴주시면서 다운 스트로크 이렇게 다운을 하시는데 뭐 굳이 손가락은 안 펴셔도 뭐 그거는 뭐 펴는 대로 하시면 되고 다운 여기서는 이제 뮤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업 보이싱은 4프렛, 2프렛. 아니, 2프렛, 2프렛, 4번 줄, 3번 줄. 맞나? 5번, 3번 줄이네요. 그래서 잡으신 다음에 그냥 멜로디가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까지 했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도샵. 그리고 1번 줄 치면서 새끼손가락은 띄워주시고 코타시브 업. 이렇게 되고 그 다음 E7도 이제 오른손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전 보이싱은 5번 줄 여기가 3번 줄 그리고 멜로디는 이제 여기 도샵이니까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A 코드랑 E 슬러시 주샵 여기는 이제 멜로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A9이 돼. 여기가 3, 4번 줄에 E프렛 잡아주시고 1, 2, N 보이싱은 6번 줄 6, 4, 3 5프렛 6프렛 6프렛 5, 6, 6 잡아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면 1, 2, N 그리고 E 슬러시 G샵 누른 세 줄만 소리를 낼 건데 6번 줄에 4프렛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4프렛 세 줄만 소리가 나면 돼요. 다운 여기는 그냥 약간 이제 멜로디보다는 약간 그냥 피 솔로 형식으로 그냥 쳤는데 나도 모르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잡은 두 줄, 여기서 세 줄 딱 쓸 때 세 줄. 그리고 3, 4번 줄두 줄, 그리고 4번 줄에 4번 줄에 2번 플랫, 4번 플랫을 나머지 줄다 뮤트 해주시면은 4번 줄만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줄은 소리가 나면 안 되고 4번 줄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치면서 해머링 그리고 검지를 업하면서 3번 줄 E프렛 하면은 그리고 이제 F샵의 멜로디가 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코드를 쳤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3번 줄에 라. 라가 계속 울리기 때문에. 브릿지가 어디더라? 나도 모르겠다. 아니구나 멜로디가 제 악보를 방금 잘못 봤네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F샵 마이너부터 보면은 멜로디가 두 박자는 그냥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도샵 미 도샵 도샵 다시 나와서 아까랑 똑같이 보이싱 잡아주신 다음 F샵 마이너 9이 되겠죠. 마이너 7 9이고 A 코드부터 해보면 다시 똑같이 반복이에요. 여기 E7에서 이제 멜로디가 바뀌기 때문에 그대여 그대여가 미미미 그러니까 1, 2, 3, N 3, N 이제 E7, 1, 2까지는 코드 그냥 쳐주시는 거고 3에서는 6번 줄 개방현 4번 줄 E프렛 해서 그대로 그대여 그 다음 A 코드서부터는 그냥 5번 줄에 루트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블루지하게 원
멜로디가 이렇게 되고, 오른손은 원, 앤, 원앤 투, 앤. 원에 다운, 앤에 업 해서 그냥 여기서는 계속 여기까지는 5번 줄이 울리는데 요거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 음만 소리가 나면 됩니다. 그다음에 F샵 마이너 이제 개방현 1 and 2 and 3 and 4에 쳐주시고 N에 F샵 마이너 코드 이게 빨리 하면은 전혀 안 이상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F샵 마이너 하고서 그 다음 멜로디가 오 도샤니까 F샵 마이너 9으로 코드를 바꿔서 오 원, 투, 쓰리, 포에 딱 바꿔주시면 되고 원, 투, 쓰리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이 맨 앞에 네 마디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왜냐면 멜로디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 16마디가 되는데 앞으로가 처음 네 마디랑 세 번째 오는 네 마디가 똑같은 패턴이고, 두 번째 네 마디가 틀린 패턴이고, 네 번째 네 마디도 조금 틀려져요. 네 번째 네 마디 해보겠습니다. 원은 이거 똑같고, 여기서부터 멜로디가 틀려져요. 어디야 이거? 그대여는 앵스기 자꾸 겹쳐 이렇게라서 E7에서 원은 투 앤 그대여 멜로디가 도샵이에요. 도샵. 이렇게 되는데 코드는 F샵. F샵 7으로 쳤어요. 이제 요건데 요거를 1 2 1 세븐 바레 코드의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약간 멜로디가 이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때 편곡할 때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서 그냥 좀 대충 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턴 오른손은 1, 2, 3, 4, 4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인트로랑 비슷하게 파란에서 라시 라시시시 라시시시시 라시 코타시브를 섞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A 슬러시 C샵 여기는 C 도샵 도샵이라서 멜로디를 3번 줄 2번 줄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코드 잡아주시고 베이스 C샵 새끼손가락이 여기 3번 줄에 4프렛 요걸 그냥 아르페지오 하면은 멜로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 앤 투 앤 네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왼손은 그대로 있는데 오른손으로 그냥 이제 멜로디가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으로 미 도샵 아르페지오 5 4 3 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타시브 섞어서 파워 코드로 5번 줄에 5프렛, 7프렛, 7프렛 1, 2번 줄은 개방 해놔주시고 1, 2, 3, 1, 2, 3, 4 이 멜로디가 1, 도샵, 레레레 레레레레레레 이렇게 돼서 서스포 D 파워 코드에서 E 파워 코드로 베이스 6번 줄도 같이 치시면서 이렇게 하고서 다시 후렴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후렴과 하모니카 인트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주를 마무리했습니다.